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는 약 7.1조 원으로 41만 명, 대부업 이용 규모는 약 16.7조 원으로 200만 7천 명이 추정되며 특히 청년, 주부, 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2017년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비중은 노령층이 26.8%에서 41.1%로 늘어났고 주부는 12.7%에서 22.9%로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연간 4,700여 건의 피해 접수가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되는데요. 제3자에게 빚을 내 변제를 강요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 추심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는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나 무려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이나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대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은 물론 채무자 대리를 비롯한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채무자 대리, 소송 대리, 기타 상담이 즉시 지원되는데요. 채무자 대리를 신청하게 되면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여러분을 대신해 대응에 나섭니다. 여러분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의 직접적인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일단 즉각 금지하고요. 소송 대리를 지원해 최고 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 추심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소송을 돕는데요. 반환 청구,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개인 회생, 파산 등을 대리해 진행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기타 법률 상담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대출 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넘어선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